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. 오늘은 세간의 화제가 되었었던 그 GPT님의 벤치프레스 사고 영상을 저랑 같이 볼 건데 안전사고 문제 영상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큰일 날 뻔했다. 죽은 거 아니야? 어우. 진짜 큰일 날 뻔하셨네, GPT님. 여러분들도 같이 보셨듯이 지금 우리 GPT님께서 서비스 그립을 하시다가 갑자기 사고를 확 당하셨는데 다른 영상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? 아이고. 진짜 아플 거예요. 이게 잘 안 보이는데 그만 감안돼도 지금 150kg는 확실히 넘거든요. 아이고, 이거. 자, 이분도 보시면 서머라운드 그립을 잡으셨는데 다 이 똑같은 부상을 당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면 이거는 뭐 그립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, 이게. 물론 GPT님께서 사고를 당할 그 당시에 썸리스 그립으로 하신 건 맞아요. 그런데 그 다음 영상들은 썸리스가 아닌 서머라운드예요. 자, 그럼 벤치프레스 사고가 왜 일어날까요? 그 원인은요, 굉장히 간단합니다. 바로 첫 번째, 욕심. 이 욕심은 고중량에서 나와요. 물론 고중량이 운동 프로그램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요소이긴 합니다. 하지만 감내할 수 있는 것을 초과하게 된다면 이렇게 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가 있죠. 그리고 두 번째, 바로 안일함이죠. 본인이 운동 경력이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이렇게 사고는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. 벤치프레스를 하시다가 집중력이 저하가 되거나 아니면 주변 것들 때문에 신경이 딴 데 가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. 저희 목은요, 넥슬라이스만 당하셔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갑작스럽게 무방비 상태잖아요. 누워있는 상태에서 당하시면 목숨이 정말 위험하실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. 해결책이요? 이런 말 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해결책은 없습니다. 왜냐면 일어날 일들은 일어나거든요.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바로 안전빠스를 치르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. 여러분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고 저한테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. 운동을 할 때 첫 번째 욕심을 버리시고 두 번째, 집중 꼭 하셔서 혹여나 안일함 때문에 사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.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제일 중요한 안전바를 설치함으로써 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자, 이제 2020년 마무리를 하셔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. 여러분들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또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안전하고 재밌게 운동하자 마랑이었습니다. 로방.